생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가 꺼져버린 것은 생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생기를 막히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꼭 같이 태어난 이 두 어린 소녀들, 꼭 같은 유전자, 그리고 꼭 같은 환경, 꼭 같은 집에서 살아. 꼭 같은 물 마시고,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밥 먹고, 심지어는 옷도 이렇게 꼭 같이 입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다 같아.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 얘는 긍정적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때 우리를 못 돌봐준 이유는 우리 엄마가 아팠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얘는 뭐예요? 꾀병이었어. 자, 그 생각 하나로 이 유전자의 변화가 버린 거예요. 자, 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꺼졌으면 여러분,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어떻게 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면역력도 약해지고 감기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꼭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무슨 환경? 꼭 같은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내면이 다르다.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야, 공기도 너무 좋다. 네? 와, 설악산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 일이 없어.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좋은 외부적 환경도 여러분이 만끽하셔야 돼요. 여기가 설악산 입구구나. 이야, 공기가 달다. 제가 방금 책을 읽다가 나왔어요. 지난 한 6개월 전에 여기 오셨던 가족이 있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딸. 딸은 29살, 난 젊은 여성. 이제 이 딸이 유튜브도 하고 작가예요. 아주 전문적이야. 그래서 그 유튜브 강의도 한대요. 그 유튜브 가르치는 학원도 있대. 그 학원 강사를 한 만큼 실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대. 그 아버지는 폐암 말기. 자기는 난소에 세상에 13cm짜리 코. 그래서 여기 처음 입소하던 날, 그때 느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야, 여기 살면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코털이 길어야 될 필요가 없겠다. 아주 재치 있게 참 잘 썼네요. 책을 이렇게 꼼꼼히 오래간만에 읽어본 게 참. 그 지금, 아빠도 좋아지고 자기도 너무너무 좋아진 그 체험담을 쭉 썼는데, 아, 뉴스타트 그 체험하고 쓴 글 중에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썼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 특유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책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제척이 저기 있지만은 저거를 좀 재미있게 썼으면 얼마나 좀 너무 이제 제 책은 지금 설명식으로 학문적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재밌다 이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여튼 이제 그래서 원고를 저한테 보내와가지고 읽어보시고 추천서를 써주시면 좋겠다. 근데 참,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외부적 환경, 아, 설악산은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설악산이 아름다운 줄은 몰랐구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설악산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뭐, 걸어도 한 25분? 여기서 설악산 입구까지는 아무 건물이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 가서 비룡폭포도 가보시고, 비선대도 가보시고, 이제,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이 자연이 아름답다. 그러면 막 박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와! 왜 박수가 나와요? 저절로. 네, 엔도르핀이 생산이 된 거예요. 뇌세포에서. 어떻게?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 거야. 어떻게 켜졌어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생기를 받았다니까. 그럼 그 생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설악산이 아주 못생겼으면 생기 못 받아요. 아름다워야 생기를 받는다고. 그렇죠?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 속에 있는 힘이에요?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야.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설악산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즉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내가 드디어 이때까지는 설악산 뭐 산 중에 한국에 좀 이쁜 산들 많지. 근데 여기서 설악산에 실제로 가 보시면 단연 압도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때 와, 그래서 설악산이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생기는 없어요. 뭐 설악산이나 뭐 우리 동네 뒷산이나 똑같네. 그럼 생기 없어. 그러니까 생기 힘이라는 것은 어디 속에 있는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거예요. 아름다움.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이제 두 번을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강의를 듣고 힘이 나요 안 나요? 아, 힘이 납니다. 그렇죠? 반짝한 것 같아.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첫날은 두려움과, 그렇죠. 이런 것이 확 지배를 받고 있던 얼굴이 이제 혈색이 볼그스레해지고 눈에 웃음이 가득해지고 지금 생기가 감도는 것이 보여 안 보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소화도 잘 돼. 음식 맛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두 번 듣고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리. 진실을 알았다.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어서 병이 생겼는데 그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구나. 꺼졌다가도 어떻게 켜질 수도 있고. 예. 네. 자, 여러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암도 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은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힘나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거짓, 진실로부터는 우리가 힘을 받는데, 거짓으로부터는 그 힘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정말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막히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거는 기 막힌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주로? 억장이? 이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내 가슴 속이. 그때는, 완전히, 그래서 억장이 너무너무 많이 억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절할 수 있어. 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래서 유전자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있는 뜻이 이상구 박사의 그 강의 한마디 속에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 속에 있는 힘,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순 거짓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해준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 자, 여러분이 카톡으로 문자를 누가 나한테 보냈어. 그건 글자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 뜻이 있어. 그 뜻이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한다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글자, 그 문자가 왔는데 내 유전자의 변화가 와버려.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반응을 한다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자체가 글자니까. 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나타나, 유전자가 글자로서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로서, 글자로서 나타나는데, 왜 그 글자로서의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글자니까 우리 유전자는 무슨 뜻이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글자는 뜻이 나타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유전자 하나하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아이고.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네. 이렇게 잊어버리면 힘이 없어. 아는 것이 힘이야.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유전자가 글자니까 뜻에 반응해요. 자, 유전자가 글자인데 그 유전자, 글자인 유전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글자니까 유전자 자체에 뭐가 있다?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 그 유전자 수가 2만 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가 다 알고 보면 한 뜻이다 그랬잖아요.
아, 사랑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유전자를 네가 생기를 받아서 잘 작동을 하게 하면 유방암 절대 안 걸려. 치매도 뭐예요? 안 걸려. 당뇨도 안 걸려. 그러니까 유전자 한 개 한 개가 다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 한 개 한 개가 다 글자인데 그걸 한 개 한 개 글자를 다 읽어보면 그게 공통되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사랑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느낄 때가 우리가 제일 생기가 넘치는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내가 행복하고 동시에 건강해. 왜?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고 그 유전자 글자가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유전자 자체가 벌써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 이 쌍둥이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유전자 많이 꺼질까 안 꺼질까? 네. 엄마는 사랑을 주고 있는데 얘는 엄마는 사랑하는 척하지 마. 다 알아. 엄마 그때 꾀병 알았잖아. 그건 아닌데, 그건 진실이 아닌데. 근데 진실을 받아들였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엔돌핀 유전자가 잘 켜져서, 엔돌핀이 생산돼서, 이런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죠. 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네. 유전자는 바로 글자다. 이 글자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이 뜻을 알고 보니까 뭐다? 아, 이 사랑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유전자는 이 사랑에 가장 잘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팍 꺼져버려. 그리고 또 내가 남을 미워한다 하면 뭐예요? 팍 꺼져버려. 여러분 그렇게 왜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가 제일 잘 켜지려면,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으면 제일 잘 켜질까? 네,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유전자 안 켜죠. 진실된 마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한 마음. 자, 그래서 진실 속에서 진, 이 진 속에도 힘이 있어. 그래서, 아, 이 사람 마음은 진실이다. 이 사람의
지금 말한 것은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다 엔도르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기쁘죠. 아,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기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뭐예요? 선. 너무너무 선하다. 나한테 선을 베푸는구나. 그럴 때 우리 고마워야 한 거 뭐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들 때는 유전자 팍 켜집니다. 예.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선 뭐예요? 미. 그래서 보면 유전자는 생기에 반응을 하는데 그 생기는 그 힘은 진선 미를 알 때 반응.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선하구나. 너무 진실되구나. 자, 이 뉴 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 이야, 이거를 내가 몰랐더라면. 그렇죠. 이제 아니까 내 마음 속에 뭐가 생겨? 희망이 생겨. 그 희망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진, 선, 미. 그런데 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사랑하는 척했어. 이 사람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팍 꺼집니다. 우리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 자체도 유전자는 그 자체가 뜻이야.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고 생각해 보면 사랑은 뭐 해야 돼? 진실해야 돼. 사랑은 선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름다워. 그래서 이 진선미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섞여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사랑을 진선미 칵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칵테일. 그래서 사랑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을 한 잔 아, 예, 마시면. 아, 무슨 맛이 나? 진실의 맛이 나. 선의 맛도 나. 아, 사랑은 참 아름다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생기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 생기가 꽉 막혀버리면 사람이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모든 유전자가 올 스탑해버려. 그게 기절이라고 하잖아.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사고로 어떻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건 정말 억장이 무너지면서 기절하죠. 그렇죠. 그만큼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고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 진선미의 뜻, 사랑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가장 유전자가
힘을 받고 생기를 받고 왕성하게 작동하면서 내 몸 안에 암이 생겨 있을지라도 지금 내 T세포 속에 꺼져버린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기와 함께하는 뉴 스타트. 드디어 꺼져버렸던 T세포가 그렇죠.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T세포가 그냥 암세포를 만나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몸속에서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나면 T세포가 어떻게 하게? 암세포 일로 와봐.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가 점점 유전자가 켜지면서 T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T세포의 유전자가 더 활발해지면, 그게 바로 T세포의 유전자가 활발해진 상태가 바로 면역력이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는 그 면역 물질, T세포 안에 있는 면역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B형 간염,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도 면역 물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면역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면역 물질이 잘 생산이 되는 상태가 면역력이 강한 상태. 그러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잘 켜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유전자가 잘 켜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아마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그 설명만 했는데도 다시 그렇죠. 자,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로고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유전자 그림이에요. 유전자 그림이고, 그 두 줄,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진, 선, 미, 이게 온다고. 예. 그래서, 그러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 면역 물질을 잘, 유전자들이 잘 켜져서 생산을 잘 할 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하는 사람이 됐어요? 생기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왜?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코로나 문제도, 뭐, 여러분이 백신이고 뭐고 뭐고 하지만은, 면역력이 강해지면은,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백신 맞아도 뭐예요? 소용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B형 간염 환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 몸 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네, 백신 안 맞아도 어떻게? 그냥 T세포가 죽여버려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가 몸에 남아있어요? 항체가. T세포 항체를 만들어. 이제 T세포하고 B세포라는 세포도 있는데, 그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그건 자기는, 그러니까 내 몸에 B형 간염 항체가 있다. 근데 뭐는 없다? 바이러스는 없어. 왜? 항체가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여버렸어. 검사해보니 그런 상태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B형 간염 보균자야. 그래서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생활 과정에서 부인의 몸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남편의 몸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걸린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부인 몸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자 내 T세포가 어떻게 했어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백신도 안 맞았는데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자기 몸에는 남편의 몸에는 바이러스는 없어. 뭐만 남아있어? 항체만 남아있다고. 그런데 부인은 뭐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있는데 항체가 없다고. 그 T세포가, T세포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대요. 그 항체를 못 만들었으니까 바이러스 못 죽이죠. 그러니까 맨날 보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항체가 생겨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백신 맞아도 어떻게? 항체 안 생겨요. 항체 맞는 백신 맞는다고 그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맞아야 항체가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웃기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그러니까 백신 맞고도 어떻게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본래부터 약해가지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았단 말이야. 왜 안 켜졌어? 부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기를 안 받고 산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네. 백신이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백신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버려. 걸린 줄도 뭐예요? 몰랐어. 나중에 그 B형 간염처럼 남편, 자기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의 몸으로 자기하고 얼마 온 것도 몰랐다니까? 벌써 안에서 어떻게 다 처리해버렸어. 꼭 같아요. 코로나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돼? 생기만 잘 받으면 되는데 생기를 잘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면역력이 약하다가 뉴 스타트를 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때부터 B형 간염 보균자도 지난 30년 동안 B형 간염을 보균하던 사람도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드디어 항체가 생기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뭐 먹어봐라, 항체가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그런 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이거 먹어봐, 항체가 면역력이 강해져. 면역력은 생기가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모든 좋다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증세 치료용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은 T세포의 유전자들이 생기를 못 받아서 어떻게 꺼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뭘 먹으면 그 유전자 켜지나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끝나고 다시 돌아가시면 계속 외부에서는 무슨 얘기해요? 뭐 먹는 거, 좋은 거. 그거 얘기 한참 하다가 솔깃하다가 보면 뭐는 날라가 버리게? 생기는 날라가 버리고 생기 날라가면 뉴스타트 날라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돈만 써.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인간의 건강이 지금 완전히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아시겠죠?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그거 돈 주고 팔 수도 없어. 생기를 돈 주고 팔 수가 있게 되어 있다면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재벌일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돈 주고 팔았다 하면 그때는 생기가 아니야. 그리고 생기는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하면 그거는 생기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공짜라야 돼. 아시겠죠? 사랑은 공짜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뭐 이 센터도 그죠? 그렇잖아요. 왜 못 받았어? 못 벌었어요. 생기를 못 파는 게 생기라는 게 파는 게 아니니까 돈 못 벌지. 맞죠? 그렇죠? 생기를 이렇게 병에 넣어서 판다면 얼마나 돈 벌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팔았다 하면 그때는 생기가 생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샀다 해도 생기는 생기가 아니에요. 생기는 벌써 유전자 지도를 읽어봐도 그게 뭐가 나타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유전자 지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아, 유전자가 글자인데, 그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 유전자를 만든,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뭐예요? 뜻이다. 그 뜻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박수.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네. 그 유전자에 딱 써놨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생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유전자 꺼진다. 그 결과로 병이란 게 발생한다. 그래서 병이 발생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때부터 생기를 받아라.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다. 네.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여러분이 지금 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일이구나. 사랑은 긍정적이라야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유전자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남을 미워할 때는 내 유전자 꺼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타 자리. 혹은 자리 이타. 이타. 상대방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거짓은 어떤 거예요? 상대방을 이롭게 하다 보면 나는 손해본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야. 그러나 가장 진리다운 진리는 상대방을 이롭게 할 때 나에게 이로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뭐를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을 주려면, 내가 그 사랑을, 그 생기를,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눠줄 때 그 생기가 나라는 것은, 나의 유전자는 그 생기, 그 사랑이 상대방으로 가는 그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상대방으로 가서 상대방의 유전자를 켜준다면 그것은 통로가 되는, 그 사랑, 생기의 통로가 되는 내 유전자는 물론 켜져. 근데 상대방 유전자가 더 잘 켜질까요? 내 유전자가 잘 켜질까? 그럼 왜 그래요? 나는 통로야. 그리고 종점이 누구요? 상대방이야. 그 상대방은 맨 끝이야. 나는 중간 지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통과할 때 내 유전자가 훨씬 더 생기 힘을 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약속드린 대로 참 이 놀라운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염색체, 실뭉치. 그렇죠. 보세요. 강의 들을 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았죠. 근데요, 싹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 입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할수록 그렇구나. 그럴수록 유전자 켜져. 입시 공부는 아무리 해봐야 유전자 안 켜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런 실뭉치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다? 23개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이 23개 중에 이 한 가운데 있는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확대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실 나오잖아, 실. 이 실이 뭐라고? 유전자야. 아시겠죠? 자, 더 확대합니다. 야, 이렇게 됐어. 예. 네. 활짝 켜진 유전자가 나왔어. 이렇게 되면 유전자 꺼진 거예요. 쫙 켜졌어. 근데, 여기 이 모형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특수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 특수 단백질을 우리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그래서 유전자 실이 꼬불꼬불한 실이 있다가 보면 또 히스톤이 나오고 그러면 이 유전자가 이 히스톤을 감아요. 한번 감고 또 쫙 가다 또 히스톤이 나면 감고 이렇게. 저 히스톤은 뭐 하려고 있느냐? 실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뭐 감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요. 그런데 그 감는 데만 히스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이 히스톤을 감는 유전자의 이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는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짝 켜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켜진 활짝 켜진 유전자가 여러분의 몸에 생긴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게 쫙 켜져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어. 우리는 암세포가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저걸 조절할 수가 없어. 내 유전자를 켜주고 끌 수가 없어. 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라고? 생기, 사랑. 그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 유전자가 활짝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그때 생산된 암세포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제 암세포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꺼버려야 돼. 자, 어떻게 끊느냐, 여러분. 아주 신기합니다.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쫙 와.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쫙 날라오더니, 자,
노란색 물질이 어디 가서 붙는지를 보세요. 여기 많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붙어요? 스위치에 가서 붙어. 이런 데는 안 붙고, 안 붙죠, 그렇죠? 어디? 요 히스톤이 있는, 히스톤에 감긴 유전자 부위에 스위치가 여기 가서 딱 올라붙어. 딱 붙으면, 자, 여기도 붙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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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으면, 지금 현재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있다고. 그런데 저 노란색 물질이 그 스위치에 탁 가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전자 탁 꺼져버려. 꺼져요. 꺼졌죠. 그렇죠. 꺼졌는데, 이제 한 시간 후에 다시 암세포 또 생겼다. 그러면 이 유전자.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와서 붙었으니까 유전자가 꺼졌다면, 암세포가 한 시간 후에 또 내 몸 안에 생겼다. 그래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는 알고 있어. 아시겠죠? 있다면, 이 유전자 켜야 되겠죠. 그렇죠? 켜야만 유전자가 다시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시 죽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붙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꺼졌다면, 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돼. 자, 노란색 물질이 떡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유전자를 복제해서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 암 세포를 또 다 죽이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켜진 유전자를 또 꺼야 돼.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이 또 날라와서 스위치에 가서 또 붙어요. 붙으면 또 탁 꺼져버려.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유전자를 이렇게 누군가가 그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뭐예요? 끄기도 해가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알고 옛날에 여러분 유전자 2003년도에 유전자 지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 의사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고만장했다. 왜? 이제 유전자는요 기술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 안에 잘못된 유전자 있으면 그걸 꺼내 가지고 유전자를 다시 고쳐 줄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다. 왜?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이 그대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아무리 고쳐놓은 유전자일자로 다시 어떻게, 다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 도람이 답을 댄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이거를 몰랐는 거야, 우리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몰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시 유전자 구조를 다시 정상화 시켜서 다시 넣어주면 또 정상 세포가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됐던 거예요. 노란색 물질이 와서 유전자 꺼져야 될 때는 끄고 다시 켜야 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거를 사람이 조절할 수 없다는 걸 과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치료법이라는 게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 노란색 물질이 켜지고, 자,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고 있으면. 이게 노란색 물질이 와서 어떻게 와서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고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쫙 꺼졌다가 또 좀 있다가 뭐예요? 또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서 가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 다시 켜지면서 이렇게 됐다가 또 암세포 다 죽이면 또 다시 노란색 물질이 와가지고 유전자를 다 끄고 이거는 의사들이 해줄 수 있게 없게 제가 의사지만 저도 못해요. 이거는 쉬운 말로, 흔히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거를 보고 과학자들이 뭘 느꼈게? 귀신 고칼로리시. 귀신 고칼로리시. 인간은 할 수 없어. 유전자 전문가라도 이거를 자기 유전자도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하 우리가 환자들의 유전자를 뭐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거는 귀신 이건 그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 귀신 고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전자 전문가들이, 여러분, 결국, 그 TV 방송에서 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진스,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유령이 있는 것 같아. Ghost는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유령 차원이야. 유령 차원이란 말을 좀 더 점잖게 얘기하면 무슨 차원이요? 인간적 차원이 아닌 무슨 차원? 초인간적 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치유가 되시려면 유전자가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것은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초인간적 차원의 힘. 그 힘을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고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이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다른 어떤 사랑이다? 초인간적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결국 사랑은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는구나.
사랑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속상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아도 될 것을. 그놈의 사랑이 무엇이간데 사랑 때문에 눈물을 짜게 되었다. 그거는 인간적 사랑입니다. 초인간적 사랑으로 유전자는 작동이 돼요. 그럼 인간적 사랑과 초인간적 사랑의 차이는 뭘까? 인간적 차원의 사랑은 우리가 다 하는 사랑이야.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미워할 거야.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초인간적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적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충족돼야 난 사랑해줄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사랑 못해. 그 조건적이죠. 초인간적 사랑은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기를 받고 싶다면 무엇을 알면 돼? 그 인간적 사랑이 아닌 초인간적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를, 아, 이런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굉장한 초강력 생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아, 유전자의 조절 차원은 초인간적, 그리고 초인간적 또는 무선적이에요. 초자연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노란색 물질을 실제로 과학자들이 꺼내봤습니다. 세포 안에 꺼내봤어요. 꺼내보니까 화학 물질인데, 탄소 원자 한 개에다가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소위 이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이 메틸기들이에요. 이 메틸기들이 어느 스위치에 가서 언제 붙을 것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틸기 노란색 물질이 날라와서 탁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는 메틸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 메틸기를 원격 조정하는 어떤 놀라운 생기라는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메틸기의 조절을 가장 잘할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고, 그 생기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초자연적, 초인간적,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면서 초인간적이라면 그것은 무선적 에너지예요. 신적 에너지다. 왜? 신의 경지라야 우리 인간보다 인간 차원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지금 누구한테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미워 죽겠어. 그 미워하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죽겠죠.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초인간적 사랑은 이 노란색 물질을 떼가지고 다시 유전자를 켜주고 싶은데, 그 노란색 물질을 떼서 유전자를 켜려면은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 사랑이 필요해. 초자연적, 초인간적, 즉 신적 사랑이 필요해. 근데 내 마음속은 뭘로 꽉 채워져 있어? 증오심으로, 분노로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초자연적 사랑이 내 마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노와 증오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철저하게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반응하고. 내가. 그래서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사랑인데, 물론 진선미 사랑인데, 이 그 사랑 중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최고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조건적이니까. 네가 나를 내 말 시키는 대로 잘 해주면, 네가 다이아 반지 사주면 사랑할 거고.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선한 겁니까? 그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사줘도 안 해줘도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말만 들어도 유전자가 꿈틀꿈틀해요 안 해요? 야, 그런 사랑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선하구나. 정말 진실된 거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뭐 받는다 그래요? 감동받았다. 감동. 감동. 감동이 뭔지 아세요? 응? 감. 감동할 때 감 자는 내가 뜻을 느꼈다. 이 말인데. 감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한다. 이 말이에요. 응. 동한다면. 그러면 뭐가 감, 뭐가 무엇을 감하면 뭐가 동해요. 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무조건적 사랑이 딱 유전자에 감되면, 느껴지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동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감동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 뉴스타트 왔는데 맨날 박사님은 구라치 구라만 쳐. 그 구라가 때문에 낳는 거라. 그 구라 속에 뭐가 있으면 낳는 거예요. 진, 선, 미, 무조건적, 그 초인간적, 초자연적 사랑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유전자에 감지되고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동 한다 이 말. 그러면 병은 낫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니. 말씀이 뭔데? 말씀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이 느끼며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즉시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 큰 진리를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의사가 참 잘 됐다. 옛날에는 내가 의사가 왜 뭐 병도 못 고치는 의사가 뭐 하는데 약만 주고 그렇죠. 고혈압 하나도 못 고치고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생기, 이 참 그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에너지, 이거를 이상구라는 의사는 여러분의 병을 못 고치지만 이상구가 깨달아서 이상구 몸 속에 있던 이 15가지 병, 예를 들어서 기관지천식,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소화불량, 만성 위염, 십이지장 궤양, 신경성 대장염, 치질, 무좀. 제 몸에 병이 여러분 1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의사예요.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예, 미국 사람들을 이제 봐주는 미국 의사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5가지 병 중에 이 미국 의사 자격증을 가진 미국 의사가 그 15가지 병 중에 한 병도 치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병 한 가지마다 최소 한 가지 종류의 약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예요? 약 15가지를 먹어야 돼. 이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지겹게 약만 먹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그때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란 것도 몰랐고, 또 유전자가 회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더럽게 잴 수 없는 인간. 어떻게 병을 15가지나 앓고 있냐. 그 약을 맨날 그렇게 먹어야만 되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인생. 그러다가 제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생기.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저는, 자, 긍정적이 되자.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할 당시가 그때가 1982년도였어요. 그 시작하면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6년이 지나서
1988년이 됐다고. 그게 88 올림픽 때죠. 그때 한국에 왔으니 그때도 아직도 몸 상태는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던 상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몸이 점점 회복되면서 약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몸이 참 약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았어요. 지금 제가 이제 내년이면 80인데 내일 이제 80인데 이 80이 되고 이 80세 때가 제가 30대, 20대보다 더 건강하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먹는 약이랑은 생기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처방하고 약 처방해주는 뭐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를 하면 돈 많이 벌죠. 그러나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생기를 가르쳐 주고 그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 중에 최고의 생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해주면서 환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얼마나 행복해 아시겠죠? 차, 이분이 또 낫구나 낫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고 그럴수록 유전자는 또 자꾸 제 유전자도 막 켜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잘 알고 보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인간 의사로서 제가 의사인데 제 몸속에 있는 15가지 병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초인간적인 사랑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진리를 깨닫고 자 진선미를 다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제가 옛날에는요 굉장히 빼딱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빼딱하게 봤어. 다 제 눈에는 쪼다들 같았어. 이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괜찮고 똑똑한 사람은 이상구다. 또 저런 게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었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 일반인들, 그래. 일반인들은 다 이 수준이 너무 뭐요? 낮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을 데리고 뭐, 진찰을 하고, 막 지겨워 죽겠어. 이 일반인들이니까. 예. 네. 그 나는 조금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더 우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젊을 때 미국 갈 때 그 여권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어떻게 될까? 나보다 잘난 놈 나와봐 그런 표정. 그 요즘 여권 사진 보면 일반인들이 좋아. 알고 보니까 나도 뭐요? 일반인에 불과해.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가 돈 일반인들한테 치료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일반인들하고 상대 안 해. 그래서 하와이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아주 그냥 사치스러운
수영장 만들고 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못해요. 왜? 그 여러분 수영장 만들어서 햇볕에 나와가지고 그거 맨날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 뉴스타트는 맨날 제가 지금 39살 때부터 뉴스타트를 했으니까 지금 80이 다 돼가 아주 그러니까 42년을 지금 뉴스타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지겹고 은퇴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매년 뉴스타트를 할수록 어떻게 더 재미있는 거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그래서 강의도 여러분 옛날 강의 들어보세요. 지금 강의하고 수준이 달라요. 옛날에는 아직 덜 깨달아가지고. 요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강의는요 내용 그 주제는 꼭 같아요. 같지만은 이 강의를 얼마나 더 알아듣기 쉽게, 더 확실하게, 더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전달되는가가 자꾸만 향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저도 재밌어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야 뉴스타트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야 이거 더럽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그 좋아하던 삼겹살도 이제 못 먹고 이제 술도 못 마시고 이제 더럽게 재수 없다 그거는 암 걸린 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유전자 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내가 숨지기 전에 이 세상을 이제 눈 감고 숨지기 전에 꼭 알고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놈, 몹쓸년 느릴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큰 사랑, 이 며칠기를 뗐다가 붙였다가 해주는 사랑은 김정은이한테도 해주고 있어, 지금. 그게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김정은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적 사랑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이, 아,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그게 바로 생기구나.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놀랍게 다시 회복이 되고 놀라운 치유, 그런 치유를 진짜 자연 치유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그래서 이야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단 말이냐. 참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이게 암 환자로서의 극치의 긍정적 생각이에요. 참 암 걸린 게 다행이다. 네. 암 안 걸렸다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요? 청년이 말이야. 응? 이게 반전밖에 안 남았잖아.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가는 진짜 삶을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참으로 살아보자. 그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직에 진짜로 살아보자. 이때까지 살았던 그런 삶이 그런 조건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짜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보자. 정말 선하게 살아보자.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걸렸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암을 미워하지 마시고 아마 감사하다 이렇게 생겨줘서 내가 이 뉴스타트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인생이란 것을 내가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저 암이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삶을 새롭게 살자. 아마 감사하다. 그러면 암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 제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고 이루셨다니까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암을 미워하면 안 낫습니다. 그래서 암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암도 암답게 살다가 가는 거죠. 이 놀라운 이 긍정적 세계, 진선미의 세계,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 원수도 사랑하는 삶. 무조건적으로. 좀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는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기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회복돼서 놀라운 초인간적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